뭐 여러분들 강남에 분양단지들 관심들 많잖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나 뭐 젊은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를 좀 키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치동이라는 지역들, 이 대치동이라는 지역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군 수요가 풍부한 곳이니까. 여기에 이제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단지명은 대치 아델루이라는 지역이에요. 위치를 보면은 대치동 964번지 일대고요. 건축 규모 보면 지하로든 4층. 여기 이제 주차하는 공간이 되겠죠. 최고 16층. 요즘에 하도 고층들이 많다 보니까 16층이라는 게 조금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신 이 8개 동으로 구성을 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가 그래도 서울에서 뭐 한 800가구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규모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282세대 중에서 그래도 일반 분양 세대는 꽤 되는 것 같아요. 72세대 정도 되는데 뭐 59제곱미터부터 뭐 94제곱미터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어도 중소형 단지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업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지역에 그래도 면적이 좀 작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분양가들이 뭐 물론 높긴 하겠지만 요즘 분양가가 워낙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면적으로 본다라면 그래도 젊은 수요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곳들, 대치동 학원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DH 대치 아델루인데 2호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분당선, 여기 이제 3호선, 그리고 GTX가 예정되어 있는 곳, 그 섹터 안에 들어간 곳이죠. 그래서 하단 쪽에 보면은 대치동 학원가가 있고 상단에는 상업시설들, 그 회사들이 꽤 많이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계획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또 국제교류 복합 지역들, 그래서 이제 뭐 이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니까 향후에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가 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들을 이제 누릴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진선여중이라든지 역삼중, 뭐 중앙 그 4대 부속고 뭐 그 다음에 단대 4대 부속고 뭐 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학원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요 지역들에 뭐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뭐 진선여고라든지 숙명여고 좋은 학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요 이제 삼성역에 코엑스몰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스타필드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H라는 브랜드 자체가 또 하이엔드 상품이잖아요. DH 상품 인기 좀 많이 끌었거든요. DH 방배도 뭐 이 하이엔드 상품으로 해서 뭐 평균 경쟁률이 90대 1 정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곳인데 대치동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분양들 받으시는 분들 청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분들의 이제 전략들을 본다라면은 그래도 서울이라는 지역이 학군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군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치를 기대를 해보면서 청약에 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평형대가 많이 있거든요. 59부터 94제곱미터 이런 쪽으로 이제 분양들을 하는데 여기에 소형 평형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건 전세 아마 이 학원가 근처고 학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수익이 전세 수요가 꽤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수요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전세 그 갭을 활용한 그 매매 차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들 면적이 좀 적고 이런 적다라는 것은 전세 가격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 전세를 희망하시는 그 수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한 그런 그 전략들 소형 평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지역의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삼성역이나 대치역 그리고 한티역 뭐 이런 곳들이 2호선, 3호선 그다음에
수인분당선들 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괜찮죠. 예, 괜찮은 곳들이죠. 그리고 상업 인프라들 잘 갖춰져 있어서 뭐 코엑스나 현대백화점, 뭐 강남 세브란스병원도 가깝고 서울병원, 뭐 삼성 서울병원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의료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에서 밀고 있는 DH라는 브랜드가 그래도 계속 성공작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대형 단지들도 꽤 많이 들어와서 이 DH라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좀 강점으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빨, 뭐 이걸 가지고 꽤 상당 부분 인기를 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그 신뢰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브랜드에 대한 그큰 상황들, 그래서 DH 대체 그 에델루이가 좀 인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급화 아파트라는 뭐그 아파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고급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다라는 거는 볼수 있겠죠. 강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임대 수익하고 매매 수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해도 임대 수익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지고, 분양 단지다 보니까 다음 달에 청약을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청약에 임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